세계관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2회차 정혜빈입니다.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어야 하겠죠. 울타리가 좁으면 들어설 자리도 좁고 더 많이 쌓고 싶으면 울타리를 넓게 쳐야 합니다. 또 더 많이 쌓고 싶으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야 할 것이고요. 오늘은 2015년 4월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통권 102호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나 행복은 정작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남의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곳에서 찾다 보니 번뇌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흘리는 눈물이 적지 않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굳은 의지로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이 아닌가 합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우리는 눈이 두 개 있는데 한쪽 눈은 인생의 좋은 부분을 보고 또 한쪽 눈은 인생의 나쁜 부분을 보는 데 사용되지만 착한 쪽에 눈을 가리는 사람은 많으나 나쁜 것을 보는 눈을 가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다스려 굳은 의지로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성성송 보천한 차도시문 불시문 담박개구 성색외 허한 영타 유무중 고요한 밤 가을 하늘을 나는 기러기 울음이여 한 소리 울려 추워짐을 알리도다 또한 일러라 이것이 듣는 것인가 듣지 않는 것인가 단박한 것이 어찌 성색 밖에 걸릴 것이며 텅 비어 고요함이 어찌 유무 가운데 떨어지리요 계절은 법의 이치요 자연의 이치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찌 듣는 것이 있으며 물질이나 소리에 얽매일 것이며 있고 없음에 분별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적적하거늘 모두가 우리의 분별이고 시끄러운 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내 것이 아니면 버려라. 나뭇잎이나 풀을 가져간다고 싸우겠느냐.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내 것 아닌 것은 모두 버려라. 아내, 남편, 자식, 물질, 명예. 심지어 본성 아닌 육근의 생각까지도 모두 버려야 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버리고 비우는 데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것이라는 집착. 저희 스님께서는 내 것이라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돈 가운데 내 자만 버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버린다는 생각 없이 버리고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 없이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여여한 날 만드시고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2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